권력이 뭔가를 금지한다는 그런 얘기지. 권력이 없는데 금지곡 같은 걸 지정을 하겠어요? 국가 안보와 총화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거 금지. 패배, 자학, 비탄 금지. 창법 불안으로 그 금지됐던 사람이 들국화 전인권 씨가 네. 창법 불안으로 금지곡이 났던 적이 있어요. 그분의 창법은 좀 특이하긴 하죠. 네. 김추자 씨의 그 거짓말이야라고 하는 노래를 부를 때 네. 독특한 손동작을 했어요. 실제로 간첩인데 고정 간첩들에게 뭔가 사인을 보냈고. 아, 김추자 씨가 간첩이라는 소리. 그래가지고 이제 조사를 받는 거. 강원도로 침투해라. 전라도 지금 가라. 네. 뭐 이게 청와대로 들어가라. 됩니까? 와, 정말 너무 너무 억울하고 힘들었을 것 같기도 한데 네네. 제가 듣기로는 독도는 우리 땅. 이 노래도 금지곡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제가 이제 파악한 바로는 금지곡이 됐던 적은 없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요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될 게 네. 실제로 독도는 우리 땅 같은 노래는 어떤 면에서는 일본과의 독도 분쟁 사태가 일어나고 그러면 굉장히 좀 껄끄럽긴 한 노래죠. 그렇죠. 아, 우리는 국민들은 전혀 껄끄러울 게 그렇죠. 없어요. 그런데 저 일본과 좀 친한 정치인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껄끄러울 수가 있잖아요. 실제로 그 82년서부터 일본하고 한국하고 이 독도를 놓고 여러 가지 이제 분쟁들이 있고 교과서 파동들이 있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우리 정부가 일본의 눈치를 보면서 요거를 갖다 금지를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 노래를 불렀던 정광태 씨의 주장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뭐 83년도 7월서부터 11월까지 그 방송 금지가 됐다고 했는데 그때 이 상황을 보니까 그렇게 뭐 금지곡으로 지정하거나 방송 금지를 시켰거나 그런 적은 없다라고 하는 게 공식적인 입장인데 네. 제 기억에는 그 독도 그 파동이 있었을 때 실제로 방송에서 안 보였던 건 사실이에요.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대외적으로는 아무 얘기 안 하는데 네. 막상 방송이나 라디오에서 음악이 안 나와요. 그리고 가수가 설 수 있는 무대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네. 자율 규제? 뭐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알아서 기는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들이 좀 있지 않았나. 그거는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방송 금지야! 딱 이렇게 딱 대놓고 하기는 그렇죠. 너무 스스로도 좀 그렇잖아요. 마땅히 막 할 말이 없으니까. 독도는 우리 땅을 얘기했는데 그 나라를 무슨, 금지하면 예. 이제 큰일 나지. 그럼. 그러면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죠. 그렇죠. 그러니까 슬그머니 알아서 방송에서 뺀 게 아닐까. 그런 생각들은 좀 해봅니다. 아니 독도는 뭐 이거의 진위 여부를 떠나서 이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것을 이렇게 우리나라 국민이 그리고 그 노래를 부른 가수가 당당히 할 수 없었다는 건 너무나 슬픈 역사예요. 네. 네. 사실은 이렇게 막 말도 안 되는 이유들 때문에 막 금지곡이 난발되다 보니까 그리고 너무 많은 곡들이 금지곡으로 묶인 거예요. 나중에는. 네네. 1차가 223곡이었잖아요. 75년도에. 그 뒤에도 계속 금지곡은 추가됐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많은 곡들이 금지곡으로 묶이니까 자기네들도 금지곡이 뭐가 된지 몰라. 그래갖고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네. 박정희 전 대통령께서 네. 애창했었던 곡이 동백아가씨예요. 그 금지곡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부르는 네. 거야. 그래서 그 79년에 네. 그때 당시에 일본 총리가 후쿠다 다케오였어요. 이름을 제가 기억을 못해요. 후쿠다 다케오라고 하는 일본 총리가 방한을 합니다. 네네. 이 방한을 하는 상태에서 만찬을 만들어서 거기서 노래를 부르게 했는데 이미자 씨의 동백 아가씨를 갖다가 신청을 한 거예요. 본인이 금지를 시켜놓고? 본인이 금지를 시켜놓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죠. 야.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아니 저기 대통령님 저 금지곡 시켜놓고 왜 노래 이거 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할 수 있었어요? 아니, 노래를 했나요 근데? 예, 부를 수밖에 없죠. 그러면은 이 표절처럼 그 당시에 금지곡이라고 하면 가수들은 그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일단 금지곡으로 정해지면은 활동을 전혀 못해요. 그래서 그걸로 활동을 못하면은 여태껏 준비했던 것들이 다 물거품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시도하는 방식은 가사를 바꾸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제사만강교 같은 경우가 그랬는데 강물을 흘러갑니다 시작해가지고 중간에는 네. 어제 처음 만나서 사랑을 하고가 원래예요. 네. 원래 처음 만나서 근데 그게 왜? 그게 처음 왜 만나서 사랑한다는 건 선정적이에요. 그게 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지. 아니, 말도 안 된다. 동방예의주부에서 첫눈에 반하는 것도 안 됩니까? 첫눈에 사랑을 하고라고 하는 게 그냥 마음만 오갔다라고 해석이 잘 안 되잖아요. 그리고 야반도지를 그 다음날 하는 건데. 진짜 이건. 예. 와. 그러니까 안 된다 그래서 가사를 바꿔. 이게 그냥 사기야. 하나만 나와서 잘 키우자. 그게 이제 그거랑 맞물린 그런 어떤 정책. 무슨 얘기야? 무슨 얘기야? 예, 전혀 예, 그건 아닙니다. 네. 그리고 제야 가수라고 해가지고 불법 복제 테이프를 만드는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활동도 하고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김민기 씨의 그 기가 막힌 노래 중에서 저는 아직까지도 이 작품을 내가 좀 해보고 싶다고 탐나는 곡이 있어요. 공장의 불빛이라고 하는 노래곡이 있어요. 기가 막힌 노래. 이거 제가 있어요. 하는 메시지와 좀 비슷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노동자의 어떤 애환을 담은. 맞습니다. 진짜 탁월한 그때 당시에는 정말 한 세대를 앞서간 뮤지컬이었는데 그걸 못 들었어. 그러면은 그 제야 가수로 활동하신 소절 중에서 좀 가장 마음에 드는 소절 하나만 좀 해주시면 안 돼요? 내용을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예쁘게 빛나던 불빛 공장의 불빛 온데간데도 없고 이쁘 작업 등만 이런 김민기 씨의 노래 중에는 지금도 사랑받고 있는 뭐 아침 이슬 김밤지 새우 김밤지 새우 저 솔직히 말해서 김민기 씨를 잘 모르고 있었어요. 지금 계속 얘기 들어보면서 지금 다 아는 사람들인데 또 상록수 저들의 푸 양희은 씨가 불렀던 상록수 작은 연못도 있고요. 작은 연못 뭐 친구 거푸른 바닷가에 뭐 친구 이런 노래 다 금지곡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전체가 다 금지곡. 그분이 이제 금지곡이다 보니까 노래는 많이 알려졌는데 가수가 금지가 되다 보니까 그 이름에 대해서 꾸준하게 이제 대중들한테 인지가 안 됐는데 지금에 와서 그분의 작품이 다시 이렇게 올라오는 지금 시대가 됐어요. 그렇죠. 네. 뭐 지금은 뭐 상록수 같은 경우는 IMF로 극복한 그 우리 국민들의 어를 고스란히 반영한 노래로 뭐 지금 또 아침 이슬 같은 경우도 시위 현장에서 많이 불렸지만 지금은 시위 현장보다는 이제 주로 노래방에서 마지막 다 같이 부르는 거 그리고 그 다음에 뭐 노래방에서요? 노래방에서 마지막 부를 때 우리의 우정을 뭐 이러면서 아침 이슬 많이 불러요. 아니구나. 세대가 저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은데요. 저는 마지막에 다 같이 어깨동무하고 이제는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 그게 더 오래된 노래예요. 그게 더 오래된 거예요. 외국 같은 경우도 혹시 금지곡이 있는 사례가 많았습니까? 뭐 외국에서도 금지곡이 있는 경우가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종교색이 짙은 그런 나라들 종교로 일원화되어 있는 그런 나라들은 뭐 타종교를 얘기하는 뭐 예를 들어 이슬람 국가에서는 캐롤이 금지곡이고 뭐 이렇다고 하잖아요. 그건 지금도 그러지 않나요? 지금도 뭐 앨범 자체를 막 금지하고 북한에도 사실은 금지곡이 다양하게 있다고 저는 알고 있고요. 북한은 아예 그냥 뭐 남한 노래 자체가 금지곡 아닙니까? 근데 요즘에는 그게 금지곡이 아니라는 주장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남한 노래 가서 막 열심히 불렀잖아요. 근데, 금지곡인데 그렇게 허락을 했을까? 근데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미 북한에 남한 노래가 굉장히 유행을 많이 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는데 그러니까. 저번에 한번 북한에 가서 가수들 공연을 했잖아요. 너무나 좋아해서 아는 노래인데 따라 부르지 마. 모른 척하고 가만히 이렇게 처음 듣는 노래라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노래들이 금지곡이 많이 있었는데 그러면은 이런 금지곡의 둘레로부터 벗어나게 된 건 언제쯤부터 약간 좀 자유로워졌습니까? 이제 1987년에 그 6.29 선언이 있고 민주화 조치들이 이루어지잖아요. 네네. 직선제가 들어오고 그러면서 이제 형식적인 민주주의가 정착되기 시작해요. 이제 이러면서 본격적으로 금지곡들이 풀리기 시작하는데 이 87년 8월에 문화공보부가 이제 국민 화합을 기치로 내걸고 가요 금지곡을 해금을 하는 지침을 발표합니다. 그래서 국내 금지곡이 그때 당시에 누적된 게 382곡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월북 작가의 그 88곡을 빼고는 나머지를 다 해금을 시키죠. 아, 월북은 그때 당시도 그거까지는 아직 인정을 안 해주는. 그런데 물론 처음에 다 해금되진 않았어요. 처음에 이제 해금된 거는 186곡 정도가 해금됐다고 그러고 그다음에 순차적으로 또 나머지 이제 10곡 정도가 해금이 되고 지금은 이제 월북 작가의 곡 같은 경우도 해금이 다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시점 이후로는 거의 금지곡 이런 조치가 없어진 건가요? 그렇죠. 그러면은? 예, 사라졌죠. 사전 심의 제도도 사전 심의는 있어요. 아직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음반을 내면 가수들이 바로 음반을 냈다고 방송국에서 틀어주진 않아요. 뭐 MBC면 MBC 심의국이 있어요. 맞아요. 심의국에 가서 멜로디랑 가사랑 작사 작곡 편곡에 대한 걸 하는데 거의 이제 통과된다고 보면 돼요. 그냥 하나의 절차일 뿐이고 만약에 욕설이나 굉장히 뭐 청소년들이 듣기에는 민망한 그런 써야 하지 않아야 할 단어를 쓰면 그러면 이제 심의 통과가 안 되는 거고 그 정도는 하고 있어요. 사실은 사전 심의 제도가 96년에 이제 완전히 사라지고 말씀하셨던 대로 방송에서 하는 정도만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이렇게 사전 심의 제도를 없애게
이제 싸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없어진 거예요. 그냥 저절로 가만히 있는데 보통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권리 위에 잠자고 있는 사람에게 권리는 보장되지 않는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가수들 중에서도 먼저 이제 그것을 문제 제기하고 싸운 분이 있었어요. 누가 그러셨어요? 첫 번째가 정태춘, 박은호. 띄워. 아주 사회적 메시지를 담은 노래들이 나오니까 통과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90년에 심의에 걸려서 발표하지 못한 노래를 아 대한민국이란 제목의 앨범으로 아주 풍자적인 노래들을 발표를 합니다. 네. 사전 심의를 거부해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불법 음반이라고 이제 고소가 들어오고 막 이러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위헌 소송 집어넣고 소송을 막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93년도에도 새 판을 내면서 또 그때도 사전 심의를 거부하고 그래서 이제 싸움을 계속해서 나중에 96년에 이제 위헌 판결이 나오죠. 그러면 이제 그분이 스타트를 해주셨고. 예, 그리고 실제로 사전 심의 제도를 이렇게 정태춘 씨 혼자서 싸웠다고 하면은 이렇게 위헌까지 받아내기 힘들었을 거예요. 네네. 근데 그때 당시에 엄청난 파워를 갖고 있던 후발주자가 어떤 스타가 그야말로 펀치를 날립니다. 오, 누굽니까? 서태지 와인. 야, 누나 대통령 아닙니까? 네, 서태지 와인들이 95년도에 4집을 내요. 4집을 내는데 거기에 시대유감이라고 하는 곡이 있는데 그건 명곡이잖아요. 아, 알죠. 왜 기다려왔잖아 모든 삶이 포기하는 소리를. 예. 아, 이 가사가 지적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 가사가 지적받아 그럼 나 아예 노래를 뺄래. 싹 다 빼버리고 연주만 딱 놓고 앨범이 딱 발매. 그러니까 팬들이 그냥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저는 근데 그때 팬들이 제가 서태지와의 열혈 팬이라 가지고 기억이 나는 게 예. 이 가사가 문제가 됐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검게 물든 맞아요. 입술 정직한 사람들의 시대는 아니 당연히 사회가 정직한 사람들의 시대가 와야죠. 그렇죠. 정치인들도 그렇고 다 거짓말 많이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 뭐 지금도 하는데 뭐 지금은 독재라고 그렇게 거짓말 독재라고 그러고 한 몇백 명 모여놓고 5만 추산이라 그러고 아니 그럼 지금의 서태지 시대여감이 지금 나와서 노래를 불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근데 왜 이게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어쨌든 이 마지막 펀치 이 펀치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야, 이 펀치를 서태지가 날렸기 때문에 예. 네. 그러니까 10대들이 전부 다 그렇죠. 뭐야 우리나라 왜 이렇게 개판이야. 이 판을 갖다가 이렇게 가사를 갖다 걸러내가지고 못 내게 하고 그래? 오. 그러면서 난리가 났거든요. 야. 그러니까 이제 헌법재판소 등등에서도 원칙적으로 판결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정치적으로 판결하지 않고 원칙적으로 판결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 만들어져서 나중에 이 위헌 소송이 딱 나오고 난 다음에 네. 그다음에 서태지는 또 판을 하나 완성본을 만들어주죠. 그래서 이 가사가 그때 가서 드디어 들을 수가 있었다. 어떻게 그런 부드러운 목소리에서 마지막 그 강력한 펀치를 그죠? 그렇죠. 안녕하세요, 저 태진네요. 빵 친 거 아니에요, 그죠? 상대 모사는 안 하시는 게. 저 비춰졌습니까? 네, 하고 싶은 말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예, 대중문화 그 중에서도 또 대중가요는 우리 시대와 역사를 비추는 거울과 같은 거거든요. 네, 모든 네, 문화 콘텐츠들이 네. 다 거울인데. 근데 이 거울을 그냥 덮어버린다고 해서 비뚤어져 있는 것들이 뭐 안 보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대중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시대 정신과 그 정서를 담은 그리고 또 그들을 위안하는 그런 가사들을 담은 노래를 발견해내고 찾아서 듣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대중가요, 특히 트로트가 온 국민의 사랑을 받는 그날까지 저희는 계속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히 계세요.